알았습니다. 순탄지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활한 법을 갖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연어로 올라가는 머리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후!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귀포가 낳아주고 서귀포가 키워준 제주 도지사 후보 오영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단상에서 바라보는 저 한라산의 모습, 제가 늘 저 한라산의 기상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 한라산 밑에는 모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원대한 포부가 있다, 필승의 신념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에서 태어나서 이 서귀포까지 서귀포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취생활을 했던 1984년, 85년, 86년 그때 배운 거는 저 한라산의 기상을 배우고 저 서귀포 앞바다를 보면서 태평양을 보면서 기계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원대한 포부가 있고 필승의 신념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이런 기계를 여러분이 서귀포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영훈!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6월 1일 도지사 선거, 지방선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방선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도지사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진정 저희도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뭘 하겠다고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것, 제주도에 아픔이 있는 것 해결하는 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4.3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 4.3 유족들의 요구,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아 알았소. 제주 4.3 1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9천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4.3 당시에 육지 형무소로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셨던 분들이 수영인의 죄목에 갇혀있었을 때 이분들을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냈습니다. 그래서 4.3이, 제주 4.3이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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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3 문제 해결을 통해서,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아직도 보완해야 될 거 있습니다. 가족관계특례법 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4.3 평화공원에 눕혀있는 백비에 이름을 새겨내서 그 백비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게 4.3의 정명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4.3의 완전한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3 특별법 개정으로 우리는 더 이상 4.3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현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영훈! 이제 과거의 문제 이렇게 풀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서귀포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무슨 산업입니까?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 여기에 오신 저희 농민분들 많습니다. 농업 농촌에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딱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가봤더니 저희들은 다 밭집 불금은 받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사람들 다 돈집 불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뭔지 아십니까? 밭 농사를 짓는 사람은 60만원 밖에 주지 않고 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12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밭 농사 짓는다고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밭 농사 짓는 사람도 논 농사 짓는 사람처럼 120만원 줘라. 이렇게 시작된 게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여러분, 오영훈이 관철시켰습니다. 오영훈! 물론 아직 보완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임차농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고익형 직불금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제일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땅을 누가 농사 짓고 있습니까? 우리 서귀포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 30년, 40년 농사 짓고 있는데 아직도 이분들에게 이 농사,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고익형 직불금 지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일본 가서 써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고익형 직불금을 줍니다. 그런데 일본 가서 써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외 조항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근 의원한테 부탁해서 우리 친구 이성근 의원이 고익형 직불금 임대농에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성근 의원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이성근! 이렇듯 우리는 4.3 문제를 해결해왔고 고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저 이렇게 여러분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영훈은 권력욕이 없습니다. 오영훈은 권력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잘 따르는 심부름꾼입니다. 6.1 지방선거는 권력자를 뽑는 게 아니라 심부름꾼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제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의 명령만 듣겠습니다. 제주 도민의 명령만 듣겠습니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오영훈을 심부름꾼으로 뽑아주시겠습니까? 오영! 여러분, 도지사도 심부름꾼이고 도의원도 심부름꾼이고 교육감도 여러분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지사에게, 도의원에게, 국회의원에게, 그리고 교육감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달라,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예약해야 돼. 대한민국에 예약해야 돼. 그리고 제주도에다가 얘기해야 돼. 슬픈 일이 있어도 얘기해야 돼. 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취직 안 되면 취직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얘기해야 됩니다. 아프면 약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가 할 일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오영훈!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7대 강국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더 늘려야 합니다. 더 늘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역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절대 도지사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한테, 교육감한테, 도의원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이 서귀포시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이 일 잘못하는 걸 봐도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 시장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서귀포시청에 읍면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읍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인사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뻔한 시장 군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영훈 제왕적 도지사 없애겠습니다. 서귀포시 기초자치 단체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영훈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만들어서 제가 어떻게 서귀포를 발전시키겠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설계하시고 여러분이 꿈을 한번 꾸어보십시오. 어떤 서귀포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서귀포의 미래를 밝히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하시고 같이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오영훈 여러분들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이 서귀포 시청에 근처에 저 오영훈을 만나러 저 제주도청까지 연동까지 오지 않아도 되게끔 저 도지사 집무실을 이 서귀포시에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지사 집무실 오영훈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분 도시 제주를 약속했습니다. 15분 자기 집에서 15분 내에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15분 내에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약국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도서관, 수영장, 문화체육시설 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서귀포시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에 가장 부족한 건 뭡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귀포 의료시설입니다. 서귀포 요양병을 확충하고 그리고 서귀포 의료원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서귀포에 의사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수억을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한두 명을 데리고 온 좋은 의사 안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자체가 와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제도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제대로 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 마련되었다. 이제 제주도지사의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명령하면 오영훈이 제대로 된 서귀포 의료원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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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근처에 가는 병원에 가면 확실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주시까지 안 가도, 내가 서울까지 안 가도
큰 일은 당하지 않겠구나는 안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보건의료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공의료시설을 제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서귀포에 있는 문화예술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살리고 더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공간도 더 확충해야 됩니다. 수영장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제시까지 놀이시설을 찾아서 가지 않아도 이 서귀포 시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게 행정의 몫이고 대한민국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서귀포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달라 당당히 요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귀포 시내뿐만 아니라 오늘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많은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와주셨습니다. 대정에서 안덕, 서귀포, 남원, 효선, 성산 이 읍면 지역에 다 부족합니다. 의료시설 부족합니다. 문화체육시설 부족합니다. 복합문화공간 더 많이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병원 더 제대로 더 공공의료공원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히 요구해서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15분 도시를 만들어서 구도심과 읍면동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15분 후에 움직여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제주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서귀포를 제주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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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 대정에서 저 성산까지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버스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버스비가 지원됩니다. 통학용 버스비가 지원되는데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정에서 성산까지 우리 아이들 우리 중학생들에게까지도 버스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버스비 지원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산골에 살든 도심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이거 꼭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세까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받고 있습니다. 왜 70세까지만 해야 됩니까? 우리 많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 택시 저도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0세까지 주는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제가 65세까지 확 낮추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양후! 오양후!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르신들이 안락한 복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안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손가락질 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욕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해야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권력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을 할 것이고 또 오로지 여러분만 보면서 여러분이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 여러분,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희 도민 여러분, 진정 오영훈이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영훈 심부름꾼으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오영훈! 오영훈!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 서귀포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주민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 서귀포를 사랑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우리는 모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주민보다 조금 더 일찍 온 이주민이죠. 500년 전에. 근데 5년 전에 온 사람이나 500년 전에 온 사람이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산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차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왔고 또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제주의 새로운 미래,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설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가 진정 다양성이,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모든 것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는 많은 유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는 공동목장이라든가 공동어장이라든가 공동체 자산이 참 많습니다. 이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을 사례를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서귀포가 사회적 경제의 롤모델이 되고 제주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마을 기업들 더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마을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육성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양후 오양후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론이 좋다는 것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도장을 찍어야 효과가 나옵니다. 선관위에서 오영훈 도지사 당선 발표를 해야 당선이 되는 겁니다. 당선될 때까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한 분이라도 더 오영훈 찍을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5월 27일, 5월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6월 1일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밭에 갑자기 일하러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서울 갔다 올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 데서나 투표가 안 됩니다. 6월 1일은 해당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됩니다. 그런데 5월 27일, 5월 28일은 아무 데서도 투표가 됩니다. 서귀포에서도, 대정에서도, 성산에서도, 제주시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5월 28일 사전 투표하시고 6월 1일은 다 함께 승리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축제, 승리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5월 27일, 5월 28일 사전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위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오영훈이 이겨야 하는지, 당선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영훈 이름 성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네, 뭐 그 약속을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질서 있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보여주신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를 위해 일본 선택뿐이야. 제주를 밝혀. 자, 끝까지 함께 박수로 응원해주시고, 지지 보내주시고, 제주 오염 후는 기다려잖아. 다시 생각.